자, 오늘은 제가 항상 이런 속견렌즈만 써왔는데, 이런 속견렌즈의 불편한 점을 모두 해결한 베라의 자이크롭 스피드 에디션의 신기한 기능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기존 속견렌즈에서는 소켓을 교체할 때 이렇게 힘을 줘서 교체해야 했는데요. 이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핸들 머리에 이퀵 릴리즈 버튼만 누르면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소켓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소켓 작업 시 바닥 부분에 자꾸 손이 걸리는데요. 이 제품은 이 레버를 당기면 핸들이 15도 올라갑니다. 15도 차이인데 작업하는 손이 바닥에 전혀 닿지 않죠. 게다가 90도로 핸들을 올리면 일자 스피드 핸들이 됩니다. 일자로 하고 소켓 작업을 해보세요. 작업이 한 10배는 빨라질걸요? 동봉된 빠른 회전 연결대까지 끼우고 작업을 하면 더 빨라집니다. 이 제품 뭐가 같이 들어있나 살펴보면 소켓 7개, 스피드 연결대, 임팩트 드릴에도 사용 가능한 드라이버 비트도 16개나 들어있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시간이 없으니까 더 빨리 달려볼게요. 세 번째, 이런 나체 텐들은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드라이버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는데요. 이 제품은 일자로 변경도 가능하고 앞쪽에 퀵 체인지 비트 어댑터가 들어있어서 16개나 되는 비트를 빠르게 교체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이 비트는 임팩트 드라이버에도 사용이 가능해서 일석이조입니다. 그리고 작업 도중 정역회전 변경도 이 스위치가 돌기 모양이라 바꾸기 굉장히 쉽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, 같이 제공되는 육각 소켓이랑 육각 비트에 특허받은 텍사 플러스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자세히 보면 모서리 부분이 뭉툭하고 라운드져 있어서 이 고토크 작업에도 마모도 잘안 되고 토크 전달도 굉장히 잘 됩니다. 자, 어떤가요? 기존 소켓 렌즈의 불편함을 모두 해결한 신박한 제품 같지 않나요? 오늘은 베라에서 나온 자이크롭 스피드 에디션을 리뷰해 보았는데요.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